자, 잘 쉬었습니까?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고전 시가 자, 대조리 시가 문학이라고 하면서 노래 형태로 불리는 문학을 총칭해서 시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죠? 시가 문학. 그래서 노래 형태로 불려진 문학이다. 시가라는 건 글씨자에다가 노래 가짜. 그죠? 이것을 시가라고 하죠. 시가는 그래서 무슨 성과 무슨 성? 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문학성과 음악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가 문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가 문학의 흐름 정도를 좀 기억해야 될 거겠죠? 제일 처음에 흐름 말해볼까? 다 같이? 시가 문학 흐름! 제일 처음에 고대 가요로부터 시작해서 향가, 그 다음에 고려서교, 그 다음에 경기체가, 시죠. 가사. 그리고 이전에 이제 뭐 여기다 우리가 뭐 악장이라는 것을 하나 설정할 수 있지만 뭐 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용비어천가 있잖아요. 그런 대표적으로 이제 악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흐름 정도 기억해 둘까? 일단 그 군문 같은 시험에서는 아직도 역시 군문학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는 상황을 보면 고대 가요로부터 시작해서 향가, 고려소교, 경계체가 시조, 악장, 가사의 그 흐름을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다. 이 흐름 정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외울 때 고향, 여경, 고향, 여경, 시, 악, 가 이렇게 외워두면 좀 더 쉽죠. 고향에 있는 여경의 시아가, 시집가, 시아가 이렇게 고향, 여경, 시아가 시작. 고향, 여경, 시아가 이렇게 하면 상당히 오래 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향, 여경, 시아가 이렇게 정리 되겠습니다. 이쪽 표제. 자, 그중에서 첫 번째 고대가요에 대한 이야기. 고대가요. 고대가요는 말 그대로 고대가요라는 게 있잖아요. 흐름 정도 보면 이게 되죠. 사실 이 고대가요는 작자와 연대가 미상인 작품이 많다. 작자 연대가 확실하다면 안 돼. 자, 결국 이제 문헌상으로 전하는 것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전하고 있는 문헌상 전하고 있는 작품은 많다 적다 그 양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적은 양을 가지고 우리는 추론해 보건데 대체로 작자와 연대가 좀 미상이다. 만약에 작자와 연대가 확실하면 틀려요. 작자와 연대가 미상이고 대체적으로 유일하게 작자와 연대를 알 수 있는 작품이 딱 하나 있어요. 고대가요 가운데 유리왕. 유리왕에 의해서 지어진 황조가라는 게 있어요. 황조가. 유리왕 때 유리왕에 의해 지어진 황조가만 작자와 연대가 좀 확실하다. 그래서 옛날에 단답 형식으로 지식형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오늘날 전하고 있는 고대가요 가운데 유일하게 작자와 연대가 알 수 있는 작품을 찾아라. 그럼 뭐예요? 시작. 황조가 시작. 황조가 이렇게 해서 작자와 연대가 뭐다 시작 미사 있죠. 그래서 이때 황조가가 답으로 요구된 적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대체로 그 발전 과정을 보면 발전 과정은 저로 고대가요는 집단 서사가요에서 개인 서정가요로 발전했다. 집단 서사가요에서 개인 서정가요로 발전했다.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집단 서사가요. 아무래도 이제 당시에 그런 고대 사회 속에서는 개인보다는 뭐가 우선인데 집단의 어떤 의식이 우선된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집단 어떤 의식의 그런 내용을 반영한 그런 의식의 그런 어떤 사상이나 의식을 반영한 작품들이 먼저 나왔고 그 이후에 개인의 어떤 감정을 토로하는 작품들이 나왔다. 따라서 집단 서사가요에서 뭘로 나온다? 개인 서정가요로 발전에 관한 과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집단 서사가요로서 가장 대표인 것 중에 하나가 구지가가 있죠. 구지가라는 게 있고 또는 개인 서정가요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공무도화가랄지 공무도화가 그 다음에 황조가 그 다음에 정읍사. 자, 고대가요 가운데 오늘 전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문헌상이 전하는 것은 이렇게 네 작품을 토대로 해서 시험 문제 출제되기도 하고. 일단 전하는 것 중에 이런 네 작품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발전 과정 보면 집단 서정에 의해서 개인 서정으로 발전하더라. 알겠지? 물론 문헌상에 의해서 기록상으로 보면 가장 먼저 나온 게 공무도화예요. 공무도화가 고조선 때의 작품으로 되어 있어서 문헌상으로 보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공무도화가지만 그런데 아마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공무도화야. 하지만 문학의 발전 형태를 고려한다면 구지가가 제일 먼저 나왔을 것이다. 왜? 구지가는 집단 의식의 노래야. 알겠습니까? 그런 점의 차이점을 갖고 있다. 자, 이들 작품, 예컨대 뭐 구지가랄지, 공무도화가, 그 다음에 황조가 있죠.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오늘날 잘하고 있는 고대가요의 공통점. 이 정도는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시험에 나오니까. 원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점이 있다 같이 공통점. 뭐 그런 점에서 좀 주의를 좀 해둬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공통점으로서는 이제 몇 가지가 있냐면 뭐 한 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 노래들은 배경설을 갖고 있다. 배경설을 갖다 지니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겠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집단 서사가로부터 뭘로 발전한다. 개인 서정가요로 발전한다고 했지. 그런 맥락에서 보면 배경설화, 설화를 갖다가 바탕하고 있다는 점, 설화에서 연유됐다라고 얘기했고 또 어떤 경우는 설화 속에 삽입되어 전하기도 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작품들은 다 뭘 갖고 있다는 점, 배경 설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따 작품 설명할 때 잠깐 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근데 뭐 구지가 같은 경우는 국왕과 그의 백성들이 결국 국가를 갖다 만들고 왕을 누구로 내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고 하늘의 뜻을 물어서 보니까 하늘에서 왕을 보내줬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구지가고 그래서 그 왕을 얻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가 구지가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공무도화는 옛날에 저희 그 고조선 때에 광리작업을 하는 사공이 있었다. 배를 손질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가는데 하얀 머리를 산발한 미친 사나이가 술을 마시면서 자꾸 강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의 아내인 듯한 여자가 만류하는데 그것에 아랑곳 없이 물속으로 들어가니 이내 사라지게 됐다.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나중에 이제 그 여자도 따라 죽게 되는 그 부부가 강을 갔다 강을 통해서 강에 빠져 죽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뭐다 같이 공무 도화가다라고 했었어요. 그다음에 황조가는 뭐냐면 옛날에 유리왕이 있었다. 유리왕에는 원래 그 소위 그 왕비가 있었는데 왕비가 얼마 되지 않자 죽게 됐다. 그래서 두 왕비를 얻게 됐는데 두 왕비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싸우게 됐다. 어느 날 한우 왕비가 자기 나라로 즉 한나라는 그 당시 한나라로 돌아가게 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유리왕이 쫓아갔지만 다시 찾을 길도 없어 혼자 돌아오면서 외로움을 노래한 게 황조가다. 이렇게 그런 설화가 있어. 알습니까? 그 설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정읍사는 행상 나간 남편이 무사하게 귀환하기를 바라는 그런 행상 아내의 그런 노래가 바로 정읍사다.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는 배경설화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설화를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노래들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 말이 있었어 없었어? 우리 문자가 있었다 없었다? 기록할 문자가 없었다. 그리고 한자 수입 후 한자로서 번역되어 전합니다. 이걸 한역가 시작. 한역가. 그래서 배경설화가 전한다. 그 다음 뭐다 시작. 한역가다. 정리됐죠? 배경 설화로 전한다. 그 다음에 한역가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고요. 맥구체로 되어 있냐면 대체적으로 사구체로 되어 있다. 맥구체, 사구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정리됐죠? 그것만 좀 기억하면 되고 지역적으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시험 문제. 예를 들어서 오늘날 전하고 있는 고대가요는 모두 집단 서사가요다. OX. 오늘날 전하고 있는 고대가요는 모두 다 집단 서사가요다. OX. X죠. 집단 서사가요도 모두 있다. 개인 서정가요도 있다. 오히려 개인 서정가요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쪽만을 지칭하면 더 틀리게 돼요. 가끔은 트릭을 쓰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고 하고 또한 이걸 바꾸면 안 된다고 했지. 문학의 발전 형태를 고려한다면 집단 서사가요에서 몰래 발전한다. 시작. 개인 서정가요로 발전하게 된다. 정리됐죠? 이런 것들도 순서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시가와 관련돼서는 문학성과 음악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흐름을 보면 고대가요, 향가, 고려조, 경기치와 실조, 악장, 가사가 있는데 그중에 고대가요는 작자와 연대가 미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중에 황조가는 작자와 연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작품이라는 점. 알겠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만약에 심리학 가운데 고대가요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것은 뭐냐 했을 때 오늘날 전하고 있는 고대가요는 대부분 작자와 연대가 밝혀졌다. OX. X 작자와 연대가 미상 영화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뭐 그 당시에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는 있을까? 사랑이 있고 그다음 뭐는 있을까? 이별이 있겠죠? 여전히 우리가 소위 그
고대 가요 역시도 사랑과 이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건 171페이지에 공무도화가라는 작품이 있죠. 일단 대체적으로 두 작품만 공무도화가와 더불어서 두 작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공무도화가와 그 다음에 더러운 천문제 출제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에 여러분들 제시하고 있는 그 작품에 그 밑에 보면 황조가 있어 없어 있지? 이 두 작품이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어서 그 두 작품만을 중심으로 해서 본 수업 시간에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도화가. 자, 일단 제목을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대여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관련된 노래가 공모도화가다. 한때 우리가 영화도 니마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 본 적 있어 없어요? 노부부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니마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그 과거에 사실 뭐 인간극장인가 어디에선가 다큐로 다뤘던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강원도에 그 두 부부를 그린 조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하도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걸 영화까지 만들었던 니마 강을 건너지 마오. 그래서 뭐 수년 전에 그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니마 강을 건넌다. 이 강이라는 개념 알겠지? 이 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앞서 강이라는 것이 어떤 풍류적인 차원에서도 이 강이 아, 자연이라는 어떤 의미에서도 자연 애찬의 대상으로서 강을 갖다 들어서 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억하셨던 뭐가 있어도 강을 역사로 보는 사람도 있어. 역사 강에 흐른다. 역사는 흐른다. 강 알겠지? 강물 또는 강이라고 제시하고 이제 강 물로 많이 제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역사라는 의미 또는 문명이라는 의미 또는 강을 갖다 뭘로 얘기하냐면 근원적으로 우리 보편적 감정 속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죠. 뭐 기독교에서도 그런 노래가 있다고 해.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과거에 그런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이승과 저승을 가름하는 강이 있대. 그 강을 갔다가 건너가면 저승을 가는 거고 강을 건너오면 이제 이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강이라는 것이 또 뭐냐면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알겠죠? 가름하는 이승과 저승을 가름하는 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 가운데 박목울의 이별가도 마찬가지죠. 강 건너편이 저승이야. 저승에서 지금 미를 갖고 이승에 대한 미를 갖고 떠나지 못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달래서 보내는 거 알겠죠? 그 노래가 박목울의 뭐라는 작품? 이별가. 지난번에 얘기한 적 있지? 네. 인연은 강을 건너는 뭐가 같다 같지? 바람과 같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있었지? 그 시가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될 수 있느냐. 일단 여기에서 보면 이 작품에서도 뭐 그런 내용들이 더러 있겠지만 자연 또는 뭐 역사 또는 문명 또는 뭐가 다시 이승과 저승의 경계로서 무엇을 들어서 얘기할 때 다시 강을 들어서 이야기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특히 불교 같은 데에서는 깨달음이라는 걸로 이야기도 합니다. 뭐로 다시 깨달음 알겠죠? 깨달음. 그래서 이제 물에 우리가 들어간다. 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어떤 의미를 또 가지기도 한다는 거.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공모도화 속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예? 한번 볼까? 공모도화가. 공모도화, 그대 건너지 마오. 이제 첫 번째 하 나오지. 강 하자. 첫 번째 하의 의미. 밑줄자. 첫 번째 하의 밑줄자. 자, 이 하자와 관련해서 여기 나오는 첫 번째가 나옵니다. 하가 그대 강을 건너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의 강의 의미는 이제 뭐냐면 사랑의 의미가 되죠. 사랑의 그대 강을 건너지 마오 나의 사랑을 버리지 마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강을 또 이별의 공간적 배경으로 제시하기도 하죠. 여기다 하나 더 한다면 이승과 저승 경계뿐이 아니라 이별이라고 하는 또 상황 이별의 공간적인 배경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알겠지? 강을 건넌다는 사실은 이별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을 건너지 마. 나의 사랑을 버리지 마. 그런데 님은 뭐 해서? 강을 건너갔죠? 님은 마침내 경자입니다. 공경도와 마침내 강을 건넜구려. 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별이죠. 님과 내가 뭐 했다는 것 같이? 이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하이사, 물에 빠져 죽었으니. 그다음 세 번째 강의 의미는 뭐 해다 같이? 죽음의 의미도 된다. 이렇게 해서 사랑과 이별과 뭐의 의미가 있다 같이? 죽음의 의미가 있다. 사랑, 이별, 죽음. 시작. 사랑, 이별,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 됐죠? 타하이사.
당내 공화다라고 하는. 그렇다면 이때 강의 의미가 뭐냐? 순서대로 되라. 이런 식의 문제가 과거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 이별, 죽음이 답이다. 알겠죠? 자, 혹시라도 시험 문제 가운데 여기에 주된 강의, 그렇다면 이미지는 뭐냐? 강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게 키포인트야. 알겠죠? 이별이야. 뭐다 마치? 이별이야. 그것이 살아서 이별하든 죽어서 이별하든. 여기 작품에서는 살아서 이별했어? 죽어서 이별했어? 죽어서 이별하는 사별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 님이 죽었으니까요. 정리됐습니까? 그러면 시적 화자는 이승에 있어? 저승에 있어? 시적 대상은 저승에 갔죠. 죽었죠. 네. 시적 화자는 이승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승에 있는 자가 결국 저승에 간 자를 갖다 쫓아가려면 나 또한 뭐 해야 돼? 죽어야 하잖아. 내가 이승에서는 어쩔 수 있어? 없어 이제는. 없지. 어쩔 도리가 없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당내 공하 그대를 어찌할 거나. 내가 어찌할 수 없죠. 저승 사람을 이승에서 어찌할 수 없지. 이승에 있었다면 어떻게든지 내가 당신을 막겠지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힘은 없어요. 당신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당신은 이미 뭐였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승에 있는 자가 저승으로 한 자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 또한 죽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설을 보면 마지막에 이 여자 또한 물에 투신해 죽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에 나타나는 시적 화자의 정서는 뭘까? 정서는 그로부터 나타나는 체념의 정서. 뭐의 정서? 체념이 있는 거죠. 이승에 있는 자가 저승을 간 자에 대한 체념의 정서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마지막에 이게 사구에 체념의 정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은 다 뭐에 닿았지? 이별의 슬픔이죠. 알겠지? 이별의 한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정리 됐습니까? 이별의 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 도화 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 됐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아까도 설화를 얘기했습니다만은 광리자고라는 사공이 있었고 아침에 배를 손질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가는데 하얀 머리를 한 산발한 미친 남자가 술을 마시면서 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의 아내인 듯한 여자가 만류를 하는 거야. 그러나 그것에 아랑곳 하지 않고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이내 사라지게 됐다. 그러자 그 여자가 강가에 한 바위에 걸터앉아 품속에서 공후라는 악기를 꺼내요. 꺼내서 노래를 하는 거야. 일종의 신세 타령이었겠지. 알겠지? 그 노래를 하는 거야. 그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나 구슬퍼야. 너무나 슬프게 들려. 누가 들어서 그 노래를? 광리자고라는 사공이 듣게 됐던 거죠. 자, 그러더니 그 노래를 끝나더니 그 여자 또한 물속으로 뛰어들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던 사람이 누구야? 광리자고라는 목격자가 있었고, 광리자고가 황급히 어떻게 보면 자살 방조죄죠. 그러겠어요. 물속으로 뛰어나면 뭐 생명을 좀 구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순식간에 사라져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서 광리자고가 황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그 아내가 누가 있었냐면 여옥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누가 있다? 시작. 여옥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제 여옥이 있었다. 알겠지? 그 여옥이라는 여자. 여옥이라는 여자가 그리고 있었는데 그 여옥이라는 여자가 대체적으로 그 노래를 듣고 남편이 전하는 노래를 듣고 또 거기도 그 음악적 감각이 있었는가 봐. 절대 음감을 갖고 있었는가 봐. 그 노래를 듣고 공우라는 또 악기. 그 당시 유행했던 악기가 공우라는 악기인가 봐. 현악기 할 중에 그런 악기를 꺼내서 또 노래를 해요. 그 노래가 너무 또 구슬퍼. 그러니까 옆집 여자 또 여용이라는 여자가 또 듣고 그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되고 그 옆집 여자가 또 부르니까 그 옆집 여자. 그래서 이 노래가 급기야 중국에까지 알려지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노래가 지금도 자기들의 노래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강력히 우리나라 노래. 그리고 중국이 자기네 노래라고 하면서 밝혔던 문헌을 갖다가 얘기했거든? 그 문헌을 실제 조사해보니까 그 문헌 속에 이 노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노래는 누구의 노래다? 아직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래.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 공무도화가라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무도화가. 이해됐죠? 그렇게 어렵지 않지. 짧은 내용이지. 그렇죠? 다만 여기서 강이 의미하는 게 뭐냐? 거기서 나왔던 그 상징적 의미를 묻는 문제가 더러 출제될 수 있고 이 강이 세 번이나 나오다 보니까 그 의미적 추이를 묻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출제된 적도 있더라. 그리고 이 작품에 있어서는 주제는 그렇고 이별이죠. 알겠지? 이별로부터 나타난 뭐에 닿지? 한의 정서. 알겠죠?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구에 나타난 시적 화자 정서는 이승에서 저승의 간절 어찌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체념의 정서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보면 되겠고 이제 황조가 가도 되겠습니까? 황조가 가기 전에 내가 하나 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된다 같이?
깨달음이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것을 단순한 개인적인 노래가 아니라 어떤 집단 의식의 노래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도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기에서 하얀 머리를 산발한 미친 사나이가 설화 속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많이 보았던 뭐 전설의 고향에서도 많이 봤던 도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뭔가 터득한 사람, 뭔가 깨달음에 있는 사람, 또는 깨달음을 갖다가 얻고자 가는 도인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뭐 해봤지? 깨달음을 갖게 된 거야.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뭐다? 깨달음을 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그 님을 갖다가 아이고 당신만 깨달음의 경지에 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그런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이르게 하소서 많은 교도들이 따라서 아마 불렀던 노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개인 서정가요가 아니라 집단 의식의 노래였을 것이다 라고 또 분석하기도 해. 알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때 강은 뭐다? 깨달음의 경지가 되는 거야. 이해 됐나요? 그래서 그 여인 또한 그 노래를 희구하고 그런 것들을 희구하면서 노래를 불렀더니 그 여자 또한 뭐했다? 물속으로 들어갔잖아.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해 됐습니까? 자, 어떤 맥락에서 시험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구금용으로 본다면 대체 전자해석, 아까 얘기했던 단순한 이별의 정한으로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됐고요. 과거에 이제 7급에 구구가 있을 때는 요게 나왔어요. 민족 어떤 민족 사적 측면에 있어서 보면 이거는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간 것이다. 알겠죠? 그리고 어떤 집단 교 어떤 집단 무슨 어떤 교파가 있을 것이고 그 교파의 수장이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자 그를 따르던 많은 교도들이 아십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경지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노래일 것이다 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자, 황조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조가 편편황조 자웅상이 염화지독 숙이 여귀라 라고 있어요. 펄펄나는 적개꼴이 암수소로 의좋구나. 나의 고독을 생각하니 나는 누구와 돌아갈 것인가. 여기 보면 이름이 뭐죠? 황조가지. 황조는 뭐지? 조용필도 찾지 못했던 거죠? 못 찾겠다. 꾀꼬리, 꾀꼬리. 황조는 꾀꼬리입니다. 뭐다 시작? 꾀꼬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렇게 말하면 좀 약간 빵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얼굴에 미동도 하지 않는군요.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라고 얘기하죠. 황조는 꾀꼬리. 자, 그 실제로 그렇게 그런 색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색깔을 갖고 있는 새가 이제 황조. 꾀꼬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편편황조 자웅상이 염화지도 숙이오라. 내가 백연수로 아까 얘기했죠. 원래 대체적으로 유리왕이 있어요. 유리왕. 그죠? 고구려 제2대왕이 유리왕이죠. 유리왕에는 누가 있었냐면 원래 송씨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근데 송씨가 1년도 채 안 돼서 병사하게 돼요. 병사. 병을 앓다가 죽게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비의 자리를 궐석으로 남겨둘 수 없지. 그래서 두 왕비, 일종의 일을 잇는 왕비죠. 개비라고 하죠. 그래서 개비를 얻게 되는데, 이 개비에는 누가 있냐면, 화이라는 여자와 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두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화이라는 여자는 당시 고구려 여인이었어요. 화이, 벼화자 쓰는 화이입니다. 화이. 반면에 치라는 화이, 벼화자. 교화자 되게 아름다운 자, 미인혈자가 쓰는 말이에요. 화이라고 하고, 치라는 것은 꽝치자. 꽝과 관련된 꽝, 꽝치자입니다. 이게 꽝치자. 화이.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화이와 치라고 돼. 이거 밑에 치는 한나라 여인이죠. 한나라 여인으로서 당시 약간의 그런 소위 그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죠. 이웃나라와 나름대로 어떤 관계, 설린 정책을, 설린 우호 정책을 펴기 위해서 이웃나라에 여인을 아내로 왕비로 맞이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전략적이죠. 네.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는 유리왕의 입장에서는 화이보다 누가 더 신경 쓰일까? 치라는 여인이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대체로 보게 돼서요. 네. 그런 화이는 그런 어떤 유리왕의 어떤 마음을 읽는 것보다 당장 내가 사랑을 덜 받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할까 안 할까 하겠지. 뭔가 왠지 나에게 좀 관심을 덜 갖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러겠지. 그러면 화의를 따르는 세력이 있을 것이고 치의를 갖다가 또 따르는 세력도 있고 치의를 보호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항상 이 둘이가 대립적 관계에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여인의 대립적 양상은 이것을 단순한 어떤 치정에 얽힌 그런 어떤 이야기라기보다는 이것도 민족사적 정책 측면에서 보면 결국 화의라는 것과 치의라는 것에 대한 대립으로 보는 거죠. 알겠죠? 그런 세력들의 대립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특히 벼화자 같은 경우는 농경이야, 농경. 농경민족. 치이라는 것은 수렵민족. 수렵민족과 농경민족의 또 대립적 관계를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개인의 그런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것이 아닌 집단적인 민족사적 측면에서 보면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 황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금용으로 보면 구금용은 단순한 이별의 정한이다. 시작. 이별의 정한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기분 나빴어요? 이때년 같이 이 방자기가 이럴 때 없구나. 막 그러니까 얼마나 그 치이가 기분이 나빴겠어. 그래서 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나중에 유리왕이 당시 사냥을 나갔던 터였는데 돌아오고 보니까 누가 없어져서 이 난리가 퍼진 거야. 치이가 떠났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바로 뒤쫓아갔지만 이미 치이는 국경을 넘고 없는지라 혼자 왕이 함부로 국경을 넘을 수 없잖아. 통보도 없이. 그래서 혼자 돌아오면서 나무 아래 앉아 있노라니 꾀꼬리 두 마리가 그렇게 암수서로 의족히 지내고 있는 거야. 그걸 통해서 영감을 얻어서 그 당시 유리왕이 친 노래가 황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 나왔지? 꾀꼬리가 나온다. 꾀꼬리는 뭐냐면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는 부러움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이고 또냐 또 꾀꼬리는 정서 환기의 매개체. 정서 환기의 매개체다. 정서 환기의 매개체.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이자 정서 환기의 매개체로서의 꾀꼬리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왜 부러움의 대상이야? 너는 생각해봐. 나무자락에 앉아있는데 꾀꼬리는 암수서로가 의존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얼마나 부럽겠어. 나도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뭘 느끼게 하는 거야? 꾀꼬리를 통해서 나의 외로움을 불러일으켰잖아. 치가 내 옆에 있다면 알겠습니까? 에? 나도 저렇게 사랑을 나눌 텐데 라는 그런 어떤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하는 매개체로서 활용될 수 있겠지. 그래서 꾀꼬리는 두 의미가 있는 거야. 하나는 부러움의 대상으로서의 매개체도 되지만 정서 환기. 이때 정서는 외로움. 외로움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로서 쓰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훨훨 나는 꾀꼬리 암수로 의지한데 외로운 이내 몸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 정의됐죠? 그게 황조가. 누구의 작품? 유리왕의 작품. 아까도 설명했지만 오늘날 전하고 있는 고대 가운데 유일하게 작자와 연대를 알 수 있는 작품. 시험 문제 한 문제만 내라. 그러면 황조가 할 때 꾀꼬리. 꾀꼬리의 어떤 기능, 어떤 역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지? 이렇게 해서 고대고라는 것은 오늘날 전하는 누리가 많다 적다? 적어요. 적은 가운데 대체적으로 그것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지운다면 결국 배경서로가 있다는 점. 알겠지? 그 다음에 한역가로 전한다는 점. 사고체로 전한다는 점.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 결국 전하고 있는 고대 가요에 있어서의 공통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작품들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고대 가요에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두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만 살펴봤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교재 174페이지. 174페이지 향가. 자, 고대가에는 어떤 특정 어떤 그 계층이 없었죠. 작가 면에 있어서 보면. 근데 이제 향가부터는 누구의 그런 논리가 많이 들어가냐면 지배계층. 지배계층의 논리가 많이 들어간 것이 바로 향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향가. 향가에 대해서 기억해 두는 게 좋겠다. 물론 이제 이 향자가 시골 향자를 쓰거든요. 시골 향자. 시골 향자에다가 노래 가짜다. 이게 되겠네. 향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그러면 시골 향자를 썼을까?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노래냐면 대체 향가는 신라의 노래다. 뭐의 노래? 신라의 노래가 향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이제 보게 되면 명칭상에 있어서 다소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에? 향가라고 했는데 향가가 뭐의 노래? 시골의 노래다. 이렇게 하면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향가가 시골의 노래라고 될 수 있잖아. 그러면 틀리게 된다. 다음 중 시험 문제 가운데 향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뭐냐 할 때 향가는 시골의 노래다 라고 한다면 X, OX? OX, O냐 X냐 시작. X라고 해야 돼요. 시골의 노래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다분히 우리나라 노래를 낮춰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노래는 변방에 지나야 된다. 시골에 지나지 않는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말을 낮추어서 향가라고 했다. 자, 대체적으로 다시 한번 중국의 노래에 대해서 우리나라 노래를 낮춰보라고 했다. 향가라는 그런 명칭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뭐 그것까지 굳이 우리가 안 좋은 것까지 끄집어내서 문제를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물어보지 않겠지. 그냥 그래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생각할 때 신랑의 노래 시작. 신랑의 노래다. 향감 뭐다 노래? 신랑의 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되겠다. 그럼 신랑의 노래 가운데 뭘로 이루어진 노래냐? 향감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은 어디 있냐면 다 있어. 교재 몇 페이지? 뒤에 보면 각각의 장르에 대한 설명들이 잘 드러나 있지. 몇 페이지 있어? 357페이지. 357페이지 보면 향가란 무엇인가? 요즘에는 이론적인 것들이 시험에 잘 안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다 뒤에 다 빼놓은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작품 중심으로 감상 중심으로 시험이 출제됐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공부 양에 따른 적절한 효율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 뺐어. 물론 그걸 필요하는 시험들이 있겠죠. 그런데 뭐 군무원 같은 경우 있다면 그런 시험들에서는 그렇게 적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공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군무원 하나를 보고 막 그 앞에다 놓으면 그만큼 공부의 폭이 넓어지지 않아. 그냥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내용들 빼놨으니까 참고해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지만 자칫 그 설명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뒤에 관련된 내용들 다 수록해 놨으니까 그걸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신라의 노래라는 점이야. 그냥 신라의 노래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신라의 노래면서 향갈도 뭐라고 하냐? 이렇게 되겠지. 향찰로. 향찰로 기록되거나 창작된 노래. 자, 향찰로 기록되거나 창작된 노래. 시작. 향찰로 뭐다 다지? 향찰로 기록되거나 창작된 노래를 뭐라고 얘기한다 다지? 향가라고 얘기한다. 정리 됐습니까? 다시 한번. 향찰로 기록되거나 창작된 노래를 뭐라고 하느냐, 다 같이 향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 됐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향찰로 기록되거나 창작된 노래를 뭐라고 한다, 시작. 향가. 그러면 향찰이 뭐냐? 향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향찰. 자, 향찰은 뭐냐? 여러분들 교재 보면 174페이지 봐봐. 174페이지에 서동요를 보게 되면 왼쪽 편에 온전히 한자로 되어 있었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가 나올 때는 언제다? 한글이라는 문자는 언제 나왔다? 세종 때 나왔잖아. 세종이 언제냐면 1443년에나 한글이 창제됐고 반포가 1446년에 반포됐잖아. 그러니까 15세기 때다, 15세기.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우리 한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으니까 말은 있어도 우리 말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없었던 시절을 상당히 오랜 시간 보냈잖아. 그러다가 신라 때 와서 어떤 노력을 갖게 되냐면 우리 말을 어떻게 좀 담아내보자, 우리 말을 갖다가 좀 기록해보자 라는 것들의 의식이 상당히 강화됐고 그런 것의 일환으로 뭐 했다? 바로 향찰이라는 문자를 고안한 거야. 뭐 향찰의 문자는 뭐냐? 향찰이란 우리 문법을 좀 배운 사람들도 알겠지만 실질 형태에서, 실질 형태에서라는 것은 뭐 체언이나 수식언, 용언의 어간처럼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형태소를 뭐라고 한다? 실질 형태소. 일종의 어근이죠. 이 어근,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어근은 주로 뭐냐면 한자에서 한자의 뜻을 따왔다. 뭘 따왔다 나왔지? 한자의 뜻을 따왔다. 이해 되겠어요? 자, 뭘 따왔다? 한자의 뜻을 따왔다. 그래서 실질 형태소 가운데 그걸 다 어근이라고 하는데 이런 한자의 뜻을 갖다가 빌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 됐습니까? 자, 반면에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형식 형태소가 있어. 무슨 형태소가 있다 하지? 형식 형태소. 우리가 보면 조사랄지, 어미랄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시작. 접사. 조사, 어미, 접사. 다 같이 시작. 조사, 어미, 접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알겠지? 자, 조사, 어미, 접사 같은 이것에 대한 먼저 한자의 음을 따왔어요. 한자의 음을 따왔다. 그래서 실질 형태소에서는 뭘 따왔고 다 같이 한자의 뜻을 따왔고 형식 형태에서는 한자에 뭘 따왔다 같이? 음을 따왔다라는 거죠. 이런 비교를 갖다가 사실 알지 못했던 거야. 예. 그런 게 사실 뭐 이렇게 보면 한자로 해석하자니 그거 음으로 해석하자니 안 되고 이거 대체 뭐야? 라고 하다가 예. 뭐 어떤 작품의 키가 됐냐면 처용가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이 처용가는 고려 소교로서의 처용가도 있고 당시 향찰로 기록된 향가로서의 처용가도 있었어요. 물론 두 내용이 똑같진 않아. 약간 다르지만 하지만 비슷한 내용을 담보하고 있어서 결국 어떻게 됐었어요? 한글로 기록되어 전하는 고려 소교 처용가를 통해서 향가 처용가를 해석함으로써 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향찰이라는 게 지어졌구나 라는
향가문학의 비법을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혹시라도 시험일 가운데 향가해독의 바탕이 됐던 작품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처영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최근에 와서 시험 문제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기본 배경 지식으로 갖고 있어라라는 거죠. 여러분도 생각해봐. 어디다 문을 딱 봤는데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뭐지? 아무래도 한자의 음으로 읽으려고 해도 뜻으로 읽으려고 해도 뭔가 안 풀려. 대체 뭐였지? 라고 하다가 처용가가 뭐 했다고요? 고려소교 처용가도 전하고 향가 처용가도 전하는 물론 내용에 있어서는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점을 갖고 있어. 그래서 유추해서 아하 이렇게 표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향가 해석에 있어서 기초가 됐던 대표적인 작품이 뭐다 같이? 처용가가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자 그것을 하나 이제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선화 공조님은 거기 보면 동그라미 한 것이 있고 세모한 거 있어 없어요? 있지. 동그라미는 뭘로 돼 있어? 거기다가 동그라미는 음독했다 하고 세모는 훈독했다 있지. 한자를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한 게 향찰이고 향찰로 기록되거나 창작된 노래를 향가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야. 거기 한번 볼까? 선화 공주님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이거 하나 보면 하나 해석합시다. 선화 공주 있어 없어요? 있지? 선화 공주 주은 이렇게 되겠지? 남의 남 그지 하나만 한다면 남 남에다가 남은 이제 그지라고 했죠? 몰래 밀자 남 그지지 그 다음에 얼어 두고 두고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 봅시다. 자 이것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다면 이런 표현이 되지 않겠나. 잘 봐봐요. 출판 주목해 볼까? 자 선화 공주까지는 뭐 어떻게 돼요? 이거는 선화 공주 됐죠? 그대로 음으로 읽었지. 음으로 사람 이름은 그대로 음으로 읽었지. 요즘도 뭐 사람 이름 다 뜻으로 써, 음으로 써. 음으로 쓰지, 음으로. 우리 음으로. 나도 임, 제, 진인데, 있을 자, 흔들, 진, 자. 그럴 때, 있을, 흔들, 이렇게 쓰지 않지. 그냥 제, 진, 그냥 음으로 읽잖아. 그래서, 선화, 공주. 근데 이거는 뭐냐면, 님, 주, 자야. 님, 주, 자. 그대로 읽었지, 음으로? 님, 주, 자. 님이라고. 뭘 따지, 그래서. 뜻을 따온 거야. 알겠지? 앞에 거 선화, 공주는 음을 따왔고, 뒤에 님은 뜻을 따와서 님이 됐고, 이거는 은 자. 그대로 음을 따왔어. 은. 선화, 공주님은. 자, 남타자야. 남타자니까 뭐야? 남타자니까 뜻을 따왔지. 예? 남타자. 타로 읽지 않았잖아. 타밀지라고 하면 안 돼. 남.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몰래밀자. 근데 그 당시 몰래란 것은 오늘날 현대국어에서는 몰래라고 하지만 그 당시엔 그즈였어. 그즈. 그즈. 그즈가 몰래란 뜻이야. 그즈. 그즈. 그즈지. 그대로 지자야. 지자. 다만 지자. 그대로 지. 그대로 음을 따왔지. 그럼 여기까지는 뭐 해놨지? 뜻을 따왔지. 알겠지? 남 그즈지. 시작. 남 그즈지. 그 다음 뭐 해놨지? 시집가다. 그 당시 시집가다를 얼다 또는 어루다라고 했어. 얼. 얼다, 어루다. 얼. 그때 얼다라는 시집갈다 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 이게 좋을 양자인데, 이게 좋을 양자인데 그 당시는 뭘로 많이 익힌다면 이것이 에나, 에. 아나, 어로 읽혔어. 알겠죠? 자, 졸량점. 쭉 문헌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자가 원래 음은 뭐였다? 량이 아냐? 원래 음 또는 어질다. 그런 뜻이야. 하지만 문헌을 쭉 조사하다 보니까 주로 에나, 에, 아나, 어로 읽혔다는 얘기. 정리됐습니까? 어미로서.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어로. 이게 되는 거지. 어로. 어로. 이건 둘째 자. 둘째 자니까 뜻을 따와서 두. 이건 에꼬 자잖아. 그렇지? 그냥 고. 음을 따왔지. 그래서 뜻을 따왔다. 뜻을 따왔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 함부로 뭘 따온 거고 뜻을 따온 것이고 동그라미 하지 않은 것이 뭘 따왔다 음을 따왔다.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1차적인 문제로서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미출제 한자 가운데 뜻을 따온 것은 음을 따온 것은 알겠죠? 그런 것을 구별하는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는데 나올 수 있는 작품은 소동요하고 여러분들 교재 175페이지 처용가야. 물론 3, 4년 전만 해도 시험 문제 출제됐습니다.
거기 나오면 동그라미 한 거고 세모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런 것들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나 비결은 뭐다고? 이렇게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뭘 따오고? 한자에 뜻을 따오고, 우리 조사나 어미 같은 것들은 저 한자에 음을 따와서 표기했다. 그런 원리가 거기에 적용됐다. 그 중에 신문에 출제될 수 있는 건 두 작품. 시작. 처동과요, 소동에만 시험문제 출제될 것이다. 야, 그런 것들은 그냥 눈여겨 한번 보면 돼. 이런 원리구나라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향각 가운데는 어떤 작품이 신문에 출제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뭐 소동유도 있고, 헌화가도 있고, 쭉 있는데, 대체적으로 혹시 한다면 이런 식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176페이지. 176페이지 보면 창기파란가 있어 없어요? 있지? 창기파란가 이 작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명명가랑 과거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일단 창기파란가나 제명명가 그중에 창기파란가와 그 다음에 그 뒤로 넘기면 178페이지에 안민가 있어? 있어 없어요? 이 두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둘 다 누구의 작품이냐면 충남사라는 내가 뒤에 사가 붙으면 주로 뭐라고 했지? 승려의 작품이라고 했지. 왜? 향가의 주된 작자처는 승려나 화랑 같은 귀족계층이었다. 알겠지? 승려나 화랑 같은 귀족계층에 의해서 지어진 노래가 바로 향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당시에 귀족계층들에 의해서 지어진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당시 또 특별히 더 스님의 작품이 많아요. 누구의 작품이 많다? 스님. 그러다 보니까 사상적 바탕이 주로 뭐였을 것이다? 불교. 그래서 우리가 소위 향가의 주된 사상적 바탕은 뭐다? 시작. 불교다. 그런데 유일하게 유교적 정신이 들어가 있는 노래가 있어. 주가 주대가 다 불교인데 유교, 그게 안민가야. 알겠어요? 그래서 안민가 또는 이와 같은 창기파란가 이런 작품들이 서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두 작품만을 이해하는 걸로 향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는데 일단 요게 중요한 작품이니까 일단 1차적으로 이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니까 뭐가 나와요? 창기 파랑가 있지. 창기파랑가. 창기파랑가 넣는데 어떻게 돼요? 거기 뭐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다. 이따 창자가 칭찬을 찬자거든. 그러니까 제목 속에 딱 나와 있지. 네. 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지. 누가 대상이 나와? 기파랑. 기파랑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내용이죠. 알겠지? 그렇다면 이 작품의 태도는 뭐예요? 애찬적 태도죠. 아, 제목 자체가 창기파랑가니까 제목만 보더라도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창기파랑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 기파랑을 뭐하는 노래다? 찬양하는 노래다. 애찬하는 노래다. 이 작품의 태도는 애찬적 태도다. 그러면 기파랑을 찬양하는데 뭘 찬양하느냐 이거지. 뭘 찬양하느냐. 기파랑을 칭찬하는데 네. 칭찬을 찬차자. 칭찬을 찬차. 칭찬을 찬차. 먼저 가서 먼저. 옆에 것만 얘기하면 돌찬자. 돕는데 뭘로 돕느냐? 말로 돕는다. 그게 칭찬을 찬자야. 알겠지? 먼저 선자. 우리 한자 배우고 있잖아. 그렇지? 항상 오후 시간에. 먼저 선자. 먼저 선자에다 밑에 다 조개 폐자. 조개 폐자가 들어가면 재물고 하는 데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도우러 갈 때는 뭐가 갖고 들어가? 물론 사람의 어떤 손을 갖고 갈 수도 있지만 뭔가 가지고 가야, 뭔가 도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야 상대방도 좋지. 그 중에 돈. 시작. 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도울 찬자에 조개 폐자가 들어가 있어. 근데 돕는데 뭘로 도와? 말씀으로 돕는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칭찬을 찬. 다 같이 칭찬. 그러니까 칭찬은 뭐 하는 거야? 다 같이? 돈 없이, 물질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칭찬이야. 에? 내가 뭐 비싸게 벌써 사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칭찬. 립서비스. 물론 립서비스. 거기는 좀 약간 뭐가 담겨야 돼? 진실이 담겨 있어야지. 막 그 진실 담겨 있지 않으면 상대방의 무슨 뭐 아부하고 아첨하고 뭐 그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진심을 담아서 상대방이 뭐하라? 칭찬을. 나는 말이지 돈이 없으니까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아니에요. 아십니까? 격려해주고 용기도 주고 칭찬해주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칭찬을 잘 보여. 자, 기파랑을 칭찬한 거야. 기파랑 칭찬. 뭐 여러분 궁금해 안 궁금해? 기파랑 칭찬했는데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지. 뭘 칭찬한 거지? 기파랑이 뭐 했기에? 뭘 칭찬한 거지? 들어가 보는 거지 그러면.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뭐야? 기파랑의 땡땡이 칭찬의 대상이 되는, 시적 대상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기파랑을 시적 대상으로 삼아서 기파랑이 무엇을 애찬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열침에 나타난 달이 흰 구름 쫓아 떠가는 거 아니야? 달, 달에 같은 거죠. 달. 그다음에 구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달과 구름은 현실 속에 매여져 있는 거야? 저 하늘에 있는 거야? 천상에 있는 거지. 천상. 구름도 천상이고 달도 천상이지.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에 얽매여 살지 않는다. 땅의 것을 가지고 살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다? 기파랑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지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보면, 그러니까 이때 달이나 구름은 다 뭐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야? 플러스적 이미지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새파란 날이에요. 새파란 날이 있죠? 날이. 새파란 날이. 새파란 날이. 날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아까 냇물이죠. 냇물. 새파란 낱물. 새파란 냇물 통해서 이해하고 하기 전에 그래서 뭘까? 기파랑이 고결한 성품이겠죠. 알겠죠? 무엇을 도다사니까 땅의 것을 바라지 않고 달과 구름을 갖다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달과 구름의 마음을 갖고 살았다. 즉 천상계, 천상 소망, 천상이야 천상. 천상의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뭘까요? 육에 속하지 않고 땅에 속하지 않고 새파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지. 그냥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고결한 성품. 고결한 성품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죠. 새파란 냇물. 자, 기랑의 즈지, 기랑의 모습이 있으라. 일로날이 제벽해, 제벽해가 나오죠. 제벽해. 제벽해라고 하는 것은 조약돌을 말한다. 조약돌. 제벽해는 뭘 말한다, 다치? 조약돌을 말하게 된다. 이 조약돌은 뭐예요? 뭐가 낫다, 뭐가 나지 않았다? 뭐가 나지 않았다. 알겠지? 뭐가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원만한 성품을 의미한다. 라고 할 수 있지. 모나지 않는 성품, 원만한 성품. 됐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일로나라 제벽해 낭이 지녀온 마음의 끝을 존중하죠. 그 마음을 사모한다는 게 아니야? 추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쫓아간다는 거야. 하, 내 님은 말인지 기파랑은 어떤 말을 갖고 있어? 땅에 속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천상에 속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뭐였어? 아주 고결한 성품을 가졌고 그 사람은 뭐였어요? 나같이? 원만한 성품을 갖고 있어. 급기야 또 뭐였어? 밑에 아우 자까지 있어 없어요? 자까지 이제 자. 자선 사시살절 푸르다. 그리고 소나무와 더불어서 사시살절 변하지 않는 푸르름을 갖다 자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지조 시작. 거기에 뭐까지 있었어? 나같이? 지조까지 있었어. 그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 유익을 위해서 말이죠. 순간순간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뭐요? 자까지도 높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요? 많은 세파가 있어. 많은 시련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했다, 요동하지 않았다? 요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까지 높아 설이 모로실. 나와, 안 나와. 이때 설이는 뭐야? 긍정이다, 부정이다? 여기에 나온 소재들이 전부 다 뭐다 하면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라면 뭐는? 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죠. 알겠지? 설이는 시련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상황이겠지. 부정적 상황. 그 모를 화반여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작품에 있어서 기파랑의 신분은 뭐다? 기파랑의 신분은 화반이라는 거죠. 화반은 화랑도의 수반이라는 뜻이야. 뭐다 같이 화랑도의 수반. 따라서 이 작품에서 시적 대상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시어를 찾아라 하면 뭐다 같이 화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화반은 화랑도의 수반을 화반이라고 한다. 됐나요? 그 정도만 기억해 두면 되겠지. 따라서 기파랑의 성품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는 거죠. 에? 그런 기파랑의 모습을 우리도 담고 싶다. 한때 화랑도가 있었습니다. 이 화랑도가 점점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처음에 설립한 취지와는 달리 점점 타락하는 거야. 거기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어. 개탈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당시에 충남사가 이 노래를 지어서 그 옛날에 칭송을 들었던 기파랑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취지로서 이 노래를 지었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창기 파랑가. 여기까지 됐나요? 잘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 더 한 다음에 충남사에 뭐가 있다 하지? 암민가. 자, 충남사의 안민가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안민가, 말 그대로 제목을 보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다라고 하는, 그래서 당시 향가가 불교적인 어떤 성향,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사상적 바탕을, 불교의 바탕을 두고 있었지만, 그런데 뭔만큼은 안민가만큼은 유교적 정신에 반하는 노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백성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유정자라면,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그냥 그래요. 어떻게 하면 백성을 편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아래 휘하에 그런 사람들이 할지, 그런 사람들에게 뭘 독려해야 돼. 백성이 어떤 자기적 철학을 갖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편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책을 해야 되죠. 그것이 왕이 갔는데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 아마 세상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 국가적인 어떤 것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 그 당시 뭐 임금이 그래도 움직이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원로에게 그런 조언을 듣고자 했지. 그래서 좀 추천 좀 해주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다?
충담사였고 충담사를 소개하자 충담사에게 부탁했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갖다 잘 다스릴 수 있겠어? 또 어떻게 하면 이 지금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겠어? 라고 하자 그 충담사가 이 노래를 지어서 임금께 바친 거야. 한마디로 충원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간언한다고 그래. 그걸 뭐라고 한다 시작? 간. 그래서 충간적인 성격을 갖고 간언했다. 그래서 충간적 성격의 노래다. 충간. 충간. 충성스럽게 그 노래를 갖다 간언하는 내용에 충간적 성격이 있다. 알겠죠? 다음 중에 저 충간적 성격 갖고 있는 노래를 찾아하면 안민가다라고 할 수 있어. 어찌 보면 안민가를 보면 기분 나쁘다 들리면 능지처참을 당할 수 있지. 아니 감히 나를 갖다 정면에 하루 죽일 수도 있어. 왜? 임금다우라는 뜻이거든. 알겠습니까? 임금답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 잘 돼. 당신이 임금답게 하란 말이야.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자칫 잘못하면 임금님의 눈밖에 마음밖에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 봅시다. 군은 업이야. 자 군은 업이야. 군은 임금이죠. 임금. 임금을 뭐라고 배웠죠? 임금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하고 있어. 아버지. 임금은 아버지를 빗댔고요. 그 다음에 신하는 있어요. 신하, 다자잘. 이렇게 낯선 어휘들이 나오면 체크를 갖다가 그것은 뜻을 알아두기 좋아해. 다잘. 다솜이라는 말을 요즘도 쓰고 있습니다. 이름 가운데 다솜이 있지. 다솜. 임다솜. 조다솜. 이렇게 있지. 그것이 다잘에서 나온 말이거든. 나중에 이 반치음이 시옷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요 곳은 대체적으로 사랑이라는 뜻이야. 뭐다 시작? 사랑. 다솜이 사랑이란 뜻이야. 예, 사랑. 자, 그래서 신은 다자잘 어미여. 어미, 어미다, 어미다. 신하는 어미여 같은 거야. 자, 그러면 뭐다? 백성이 다잘고다. 그 사랑을 알고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릴 때 신하가 됐든 임금이 됐든 뭘로 다스려야 된다?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 사랑. 가서 아픈 것이 있으면 달래주고 한 사람이라도 알겠지? 내 마음에 나라님에 대한 원망이 없도록 가서 달래줘야 된다고. 하늘 풀어줘야 된다고. 내 말 이해됐나요? 그게 정상인 거야. 그게 비록 나쁜 사람일지라도 적일지라도 알겠지? 온당치 않더라도 지금 현재 죽은 사람은 억울함을 갖고 있고 얼마나 안타까운 게 있겠습니까? 그런 거래요. 아 그렇잖아. 대체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뭐 지금도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 그럴 때 가서 진심으로 가서 얼마 주고 얼마 전에도 뭐 물난리로 죽은 사람도 있어 없어요? 있죠? 가서 막 그게 아 이웃사람에 가서 격려하고 우려하는 것도 뭐 도움이 되지만 정말 사회 지도자들이 가서 알겠어요? 어루만지면서 그 아픔을 같이 해주고 에? 그랬을 때 그것이 없어지거든 달래지거든 많이 그런 점에서 좀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신하고 백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듯이 사랑을 알고다 구름다에 살아가는 물생들 이럭저럭 그렇게 살아가는 물생들 이를 먹여다 이를 먹여 먹이에 미줄자 먹이는 먹다 먹다는 타동사 타동사는 뭘 요구하지? 목적을 요구하지.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랑을 먹여 다스리라. 사랑. 먹기의 목적은 사랑이야. 사랑을 먹여 다스리라. 그러죠? 이럭저럭 하루하루 그럭저럭 살아가는 백성들이 많잖아. 그런 백성들을 뭘 먹여 살려라? 사랑을 먹여 살려라. 그러면 이 땅을 바리고 어디로 갈지. 그 당시에는 뭐예요? 과거에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오늘 이 올해는 전쟁 가운데 고구려 군사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뭐 무슨 신라 군사로 백제 군사로 옛날에 그 영화 그런 것도 한번 있었죠. 그러듯이 그 당시에는 뭡니까 국경이 뭐 그렇게 없 뭐 있긴 있지만은 다 모양이 같다 보니까 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이리저리 가는 거지. 아이고 저 고구려 못 살겠대. 백제로 가세요 우리 백제 못 살겠대. 우리 신라로 가세요.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나라를 떨어면 어떻게 돼? 국가를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몇 가지? 세 가지. 뭐가 있어? 시작.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 아 영토는 있고 있는데 국민들이 다 떠나봐. 백성들이. 그러면 왕이 안 되지요. 나라가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 같이 얘기하는 거야. 사랑으로 다져버려라. 그럼 누가 백성들 떠나겠느냐. 떠나지 않찾느냐. 이 땅을 바리고 어디로 갈지 알지. 아우 군다이. 중요한 거죠. 아우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하시면 나라 안이 태평할지이다. 정이 되나요? 한마디로 이 속에는 뭐가 있어? 임금들을 똑바로 하라. 그러면 아무 걱정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이 되나요? 제 본분을 다하라.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다. 제 분수껏 살아야 돼. 왕은 왕의 분수를 지키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에? 백성은 백성의 분수를 지키면 되는 거고. 응? 신하는 신하의 분수를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각자의 맡은 위치에서 각자의 본분을 다할 때 결국 뭐 할 수 있어? 모든 조직은 다 잘 되게 돼 있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보다 안민가. 그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각자의 위치에서의 도리를 얘기하고 있지. 각자의 위치에서의 도리를 얘기하는 것은 다소 유교적인 거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민가가는 유교적 정신이 반영된 노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가정의 경영 원리를 통해서, 가정 경영의 원리를 통해서 국가 경영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똑같은 거야. 유정자들은 뭐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이든 유정자든 뭐의 마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된 심정으로. 알겠지? 국민들을 자식된 사람으로 봐서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런 내용이 이 안민가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 여기에 주제구는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이게 주제구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향가와 관련돼서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 작품, 주로 충남사의 작품을 통해서 봤습니다. 창기파랑강이 있고 뭐가 있었다? 안민가. 앞서 창기파랑 그래도 좀 뭐야? 비유적인 측면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좀 더 안민가에 비해서는 같은 작가의 작품이지만 예술성이 좀 강화됐다. 알겠지? 반면에 안민가는 좀 더 목적성이 강한 노래. 뭐의 노래? 목적성이 좀 강한 노래가 안민가다. 바꾸면 안 돼. 근데 안민가가 창기파랑가에 비해서 예술성이 뛰어나다면 틀려요? 알겠지? 비유적 측면은 오히려 창기파랑가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이 됐죠? 둘 다 나름대로의 목적성을 갖고 있긴 있지만, 하지만 좀 더 창기파랑가가 예술성이 더 강화됐고 안민가가 좀 목적성이 더 강화된 노래다. 이런 정도의 비교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해서 이제 우리가 향가까지 해서 고대 고전 시각 가운데 두 장르에 대한 이해를 했고요. 아마 좀 더 점심 이후에 시간, 더 다음 시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거기 향각의 여유 있어 없어 있지? 그 중에 정과정이라는 것은 가끔 나옵니다. 이 향각의 여유는 향가에서 고려 소교로 넘어가는 과도 경태야. 알겠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향각의 여유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고전 시가 장르에 대한 이해를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